실내 가족 휴양시설과 실내 놀이공원이 25% 이내로 입장객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지금은 뉴욕 뉴욕 미니. 미니. 그다음에 3월 26일부터 실내 가족 휴양시설과 실내 놀이공원이 최대 수용 인원의 25% 이내로 입장객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실내 가족 휴양시설, 뭐 실내 놀이공원 이런 게 있어요? 어디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수영장 이런 스케이트장? 뭐 것들이 이런, 뭐 이런 그건 거 놀이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여기 뉴욕시에도 스파나 뭐 이런 거 대형 스파나 뭐 그런 이런 거 거요? 있나요?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개장을 한다니까 25% 이내로 입장 가능한 그런 거 거. 아니, 아, 수영장, 뭐, 예. 코코 땡땡이라든지 아, 뭐, 그렇죠. 그런 것들 있죠. 예,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6일부터니까 그때부터는 뭐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외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4월 9일부터 수용인원 33%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봄이 되면서 이게 서서히 풀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백신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서머 캠프가 이제 재개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거 안 돼서 정말 부모님들 너무 힘드셨을 것 네. 같은데, 6월부터 뉴욕 같은 경우 서머 캠프 다 개장한다고 합니다.